수채 에너지를 품은 작가 이베의 미디움 작품이 K-옥션 6월 경매에 출품되었습니다.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화단에서 주목받는 화가인 이베는 수치를 통해 동양의 정체성을 담으면서도 서양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론을 적용합니다. 그의 마티에르는 마치 동양화에서 화선지에 먹물을 먹이듯이 미디움을 발라 숯가루가 안으로 스며드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. 목탄에서 추출한 검은 알료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를 미디움 아크릴로 재차 덮는 본 시리즈는 수채 잠재성을 탐구하며 명상과 성찰로 이어지는 거대한 동양 문화권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 경매 출품작은 변형된 캔버스 속에서 동양의 멋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. 세로로 길게 뻗은 화면 속 과감한 붓터치들은 마치 동양화에 힘있는 갈필로 보이기도 하며 생동이 넘치는 듯 보입니다. 최근 국내 경매에서 미디움 시리즈는 100호 작품들이 8,000만 원 이상 낙찰가로 판매되며 시장에서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또한 베니스 비엔날레 연계 전시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도 많은 작품을 선보이며 컬렉터층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. 밀랍으로 채워진 여백과 검은 수채 생명력이 주는 무게감을 K-옥션 전시장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